요즘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죠. 가을이 되었습니다. 예, 가을이 되면 이 한국의 가을의 하늘이 굉장히 청명하고 아름다워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의 가을은 하늘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높고 맑고 푸르고 예, 굉장히 청명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이 가을을 하늘을 보려고 여행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예, 그래서 우리는 여행 경비를 들지 않고 공짜로 하늘을 마음껏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많이 보시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중사랑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중사랑교회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사람들이 내집 같다. 예, 고향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따뜻하다. 푸근하다. 사랑이 많다. 예, 정이 많다. 그렇게 이제 좋은 말로 많이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가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얼마나 교회를 오고 싶었는데요. 이제 이런 말씀을 예, 한결같이 하시고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분이 중국에서 제 교회를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중국에서 내가 한국에 가면은 어느 교회를 갈까 하고 물어봤는데 한중사랑교회가 유명해서 내가 한중사랑교회를 갈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더래요. 왜냐하면 거기가 뭐 엄청 고생한다고. 하루 종일 그냥 얼마나 세게 시키는지 사람이 정신이 뱅뱅 돈다고 가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교회는 십자가 군사로 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게 그렇게 소문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그냥 십자가 군사로 온 성도를 훈련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때문에 우리 한중사랑교회의 소문이 정말 참 영혼의 안식처가 될 정도로 세계 만방에 알려진 것이 너무나 또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영혼의 안식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육신의 안식처가 되며 우리 성도들에게 참 주님의 사랑이 푸근하게 전해지는 그런 교회라고 저희들이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는 예, 등록한 성도가 17,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거쳐가시면서 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쳐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중국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중국 각처에, 한국 각처에 지금 다 흩어져 계십니다. 예.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고요. 이렇게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또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그렇죠. 중국에 있으면 교회 근처도 얼씬하지 않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한국이니까 우리 한중사랑교회에 오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 제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거의 이렇게 하나님 모르시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 처음 이제 오신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다니니까 천국 지옥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참 편해요. 마음이 참 편해요.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왜 그렇죠? 왠지 모르게 든든하고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하죠. 금방 오셨으니까 천국 지옥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한꺼번에 알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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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가게 되는 거지 처음 교회를 나오자마자 천국 지옥이 보이고 막이 보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다 달통이 되고 막 신앙생활이 이거구나 하면서 막 한꺼번에 다알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거죠. 갓난 아기가 그 태어나서 걸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갓난 아기가 말을 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서 글씨를 쓸 때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이렇게 생명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여러분들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죠? 저도 우리 아이를 백화점에서 한 시간 동안 잃어버렸는데요. 이야, 그때는 진짜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또 그 아이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막 새파랗게 돼가지고 엄마를 찾아서 막 다녔을 거 아니에요. 한 시간 후에 만났는데요. 나를 보자마자 그 아이가 울고 막 온갖 이제 막 이렇게 편해진 거죠.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은 우리 영적인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늘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다가 우리의 부모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나도 모르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좋고 뭔지 모르게 편안하고 뭔지 모르게 기쁜 게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산 가족 만났을 때 그 죄의 기쁨의 이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자녀 되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혼자 살아가든 내 힘으로 살아가든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그걸 느끼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오면 편해요.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천국을 알게 되고 지옥을 알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인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오래전인데요. 60이 넘으신 남자 형제님께서 저에게 이제 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너무너무 이분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십니다. 너무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는데 이분의 관심은 예배드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기서 차를 마시는데 찬양을 하고 준비 찬양을 해도 끝까지 안 들어가고 계시다가 예배가 시작되어서 안내하시는 분이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겨우 못해. 마지못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 그냥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화장실 가고 배가 아프다 그러고 그냥 예배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만 끝나고 축도만 끝나면은 제일 먼저 쫓아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리고는 이제 또 이제 교구 모임도 안 드리려고 그러시고 이제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깝죠. 매주 교회는 나오는데 이분의 관심이 예배 드리는 데 있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자분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 여자분들 얼마나 많아요. 이쁜 여자분들도 얼마나 성도님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준비 찬양할 때까지 저기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여자분들 쳐다보고 예배만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여기 서서 이제 또 이제 쳐다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엮는지 교구 모임도 안 하고 계시다가 끝나고 나면은 또 몇 명 같이 나가서 오후에 나가서 또 교제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즐거우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교구 모임을 하면은 불평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야, 여기는 반찬이 왜 이러냐. 여기는 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나한테 일러줘요. 아,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교구 모임이 나빠요. 저 사람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해요.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교회 나오지 못하시게 해야 되나. 그러지만 그렇게 세상에 있지 않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듣진 않지만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가지고 다음에 누구를 만날까를 고민을 하면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복도에 나가면 그분은 나를 못 봐요. 안 보더라고. 나만 보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비껴가.
죄진 걸 알잖아요. 본인의 마음에 죄가 있다는 본인이 아니까 나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던 분이 어느 날 나를 보더니 목사님 하고 막 반갑게 달려와요. 그래서 때 아, 이분이 이제 드디어 여자친구를 한 사람 만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네 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실지 네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요 목사님 설교할 때 맨날 천국 지역 얘기하잖아요. 그때 제가 귀등으로 들었어요. 천국 어디 있어? 목사님 가봤나? 뭐 이제 가보지도 않고 천국 있다고 얘기해? 뭐 이제 그렇게 약간 속으로 언짢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천국 없어?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천국이 있다는 생각이 확 들더래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목사님 진짜 천국 있어요. 그 말이 진짜 도리가 있어요. 그 느껴져요. 내가 안 봤는데 느껴져요. 막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에 눈물이 막 이렇게 핑 도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신가? 성령의 감격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한중사랑교회 이런 역사가 얼마나 17,000명이 들고 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역사가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앉아있는 얼굴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눈은 조그맣지만 눈도 안에 눈에 그 다 보여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눈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배가 빨리 안 끝나나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아주 그냥 예배에 집중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앉아있을지라도 여기 앉아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고 귀가 뚫려 있으니까 전하는 말씀 듣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이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는데 이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는 이 복음을 제가 매일매일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가슴에 확 박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대. 정말 천국이 있지. 나도 예수 믿는다고 달려나와서 나한테 그 고백을 하는데요. 그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그분에게 넘쳐나는지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앉아가지고 빨리 예배가 언제 끝나나 하고 기다리시는 분도 참 귀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 다 귀하고요. 지금 그런 생각으로 앉아있는 분들은 반성하시고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 기억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목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역사가 우리 한중사랑교회 차고 넘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한중 사는 게 넘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냐. 아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고 여기에 표현을 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란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이런 환상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것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강수가 우리 한중 사랑교회에 있음을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17년간 너무나 많은 역사가 한중 사랑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강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이 교회에 들고 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
하시겠구나. 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제 스스로 자부를 해봅니다. 맞죠? 네. 맞죠? 예, 할렐루야. 예. 어떤 분들은 그러죠. 여름 수련회 몇 번 참석해 주다 보니까 미안해서 예배 한번 나왔다가 예, 웃으시네. 그런 분 계시죠. 그죠? 그래서 직분자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사랑의 집 숙소에 거주하시다가 하도 예배 드리라니까 예, 마지못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자녀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해결 받다 보니까 그건 내가 한번 예배 드려주자 하다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참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어요. 성장하죠? 아까 성경에 보시면은 예, 무릎에 차고 무릎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찬다고 했는데 자, 에스겔서 47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교회가 좋아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주일을 기억해서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일하다가 쉬는 날이면 나왔는데 요즘은 주일이라서 일을 안 하고 예, 주일을 먼저 기억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은혜가 발목에서 무릎에 차도록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허리에 차도록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면은 제가 이제 찬양을 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막 눈물이 흐르는데 우리 성도가 하루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여기에 계시다 바로 이제 내 손을 잡고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해주냐면은 목사님 요새 경제가 참 힘드시죠? 걔가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제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뭔가 이제 나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 우는 거를 그만두는데 한 역할을 하고 싶다 이래서 목사님 그래서요 제가요 경제가 부족하니까 제가 밥값은 해요. 그래서 밥값으로 내가 만 원을 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를요 전 성도들한테 밥값을 걷어요. 그럼 경제가 되잖아요. 다 점심 먹으니까 밥값을 걷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합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돕자고 하는데 믿음이 여리니까 이렇게 헌금을 밥값이라고 생각하고 내주는 그 참 소박한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정말 정말 참 내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런 귀한 예, 순진한 우리 순전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제는 밥값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그죠? 이 주님의 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물 드려라 했으니까 그것을 예물로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또 특별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이런 귀한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진 우리 많은 분들께서 한 달 한 달 수고비를 받을 때 야, 이 수고비를 월급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어찌 이것이 내 손에 있으리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떼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믿음에 귀한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한중사랑교회가 존재하고 부흥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은 어느 정도에 되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물이 지나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물이 강물이 바닷물에까지 흘러 넘쳐서
이 죽어가는 바닷물을 소생케 하고요. 이 물이 지나가는 모든 냇가에 가에는 나무가 심이 많은데 물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 풍성한 과실을 맺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지만 한중사랑교회 성도 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길이 닿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보고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 다툼이 사랑이 되고 분열이 화합이 되고 불평이 감사가 되는, 오늘 기도하신 내용대로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 때문에 있어집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가 고파서 배만 부르면 좋은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어서 그러자고 우리 한국 왔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집 사고 차 사고 너 집에 몇 채 있니? 그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진 것이 나의 능력이라 생각하면 그거를 자랑하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손길이 닿는 곳에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지나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늘 기분 나빠요. 안 보고 싶어요.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난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하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해요. 이래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합니까? 어디입니까? 내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힌대. 그래서 나 사람 안 만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은혜의 강수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은혜의 강수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허리에 찰 뿐만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열매가 맺혀서 복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얻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감격이 넘치고 있습니까? 이 은혜의 강수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그것을 주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몇 년 전에는 1박 2일 수련회를 갔었죠. 요즘 디아스포라로 가는데 그 한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는 1박 2일 수련회를 갔을 때 저희 성도들이 한 2,500명 갔습니다. 버스가 54대. 그런데 이제 대광교회에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저희는 뭐든지 우리 성도들을 왕처럼 대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고기 파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제 대강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헌금을 대고 해서 돼지고기를 1,500건을 1,500건을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1,500건을 아침부터 그 충청도 수련회 내서 삶을 나면은 성도 우리 집사님들 몇십 명이 와요. 아침 한 9시, 10시부터 거기에서 이제 식당이 아니니까 큰 센 불이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불을 다 해가지고 큰 솥을 다 갖고 와가지고 1,500근 돼지고기를 삶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언제 익습니까? 밤 10시가 다 돼야 그게 끝이 나요. 그걸 다 썰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또 우리 성도님들을 왕처럼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전부 다 2,500명 성도들이 자리 잡고 다 앉아 계시면은 대강교에서 100명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썰어가지고 다 나눠드려, 갖다 드려요. 수박, 김치, 떡, 상치, 오이, 뭐, 이 돼지고기 보쌈, 뭐, 이래가지고 다 나눠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참 편안한 즐거운 저녁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제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 여자분들이 하루에 얼마 받아요? 왜냐면 우리는 주일날 일하면 더 보너스 있잖아요. 우리는 돈 안 받고 일하지 않잖아요. 그죠? 또 중국에는 이렇게 봉사하는 분위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때 아주 옛날이죠.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인데 처음 오신 우리 이제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냥 봉사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요.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았으면 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몸으로 수고를 하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라서 믿기지 않는, 뭐야, 딴 속셈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년에도 또 봤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동을 하기 시작하죠. 아, 또 주일날 너무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또 진료 무료로 하잖아요. 그죠? 그 돈 많이 버는 의사 선생님들이 무료로 다 해주시는 거 있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요, 17년 전인데요. 그때는 이제 저 혼자서 이제 막 어디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제 오후에 뭐 시간 있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도 안 계시고 2001년도 그때는 저 혼자 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오신 게 2003년도부터 왔는데 한 2년을 저 혼자 할 때 제가 막 봉고 끌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는 한강으로 저희들이 야유회를 갔는데 이제 야유회를 가면은 음료수도 가지고 물도 가지고 이제 봉고차에 싣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강 주차장에 봉고차를 대고 우리 성도님들 저기 가서 앉아있으라고 안내해서 글로 가시라고 했는데 거기 뭘 들고 가야 돼. 주차장하고 앉는 자리가 멀죠. 그죠? 뭘 들고 가야 돼. 물이나 음료수를. 그런데요. 그 남자분들이 그거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이 내 몸은 돈 버는 몸이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나 그거 쓰면 힘들어서 내일 일 못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안 들고 가, 제가 들고 갔어요. 그 정도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모르던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은 어떠세요? 아침 7시, 6시 되면은 여기서 애찬팀 하시고 모든 배식팀 다 나르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요, 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는 우리의 믿음의 감격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지 내 주위의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친정 아버지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했었는데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약간 치매도 있으시고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굉장한 심한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계속 자살 시도를 하셨잖아요. 밧줄을 가져오시고 허리띠에 목을 메시고 막 이렇게. 근데 혼자 계시니까 그분을 그냥 놔뒀다가는 완전히 자살을 해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혈관성 치매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신이 망가진 건 아니고 정신이 반짝반짝 살아있는데 우울감이 굉장히 심해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어떤 요양병원 보내기도 어렵고 24시간 누군가 이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모시고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또 되게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위지만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아버지 우리한테는 아버지가 소중하고요. 아버지가 마음이 편해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요. 그러면서 이 정말 정겹게 정답게 그러면서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버지 그러면 우리 마음 상하게 하면 아버지 나쁜 사람이다. 이제 막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 자식이 마음 상하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늘 한 40일을 지금까지 그렇게 늘 보살펴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옛날부터 우리 장로님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장로님 말이 무조건 다 듣고 우리가 자녀들이 아버지를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던 분이 성할 때도 어디 안 가세요. 근데 이제 좀 치매가 걸리고 막 우울증도 걸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돌볼 수가 없으니까 데이케어를 이제 보내드리려고 아침에 가시라고 안 간다 이러고 이제 앉아 계시는데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한테 나쁜 거 드려요? 아버지를 위해서 거기 보내드리는데 우리 말 안 들으면은 우리가 마음 상하면은 우리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아버지 되게 기분 좋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했더니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 가지 하면서 이제 거기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며칠 전에 병원을 가서 진찰을 했는데 그때 40일 전에 그 뇌 사진은 도저히 희생이 불가능하다. 너무 나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몇 달 안 가셔서 돌아가시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사가 진단을 하셨는데 이제 며칠 전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나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네. 치매는 있지만 우울감이라든지 이 인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살지 못하는 의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나으셔가지고 요즘은 가시면 얘기하면 방긋방긋 웃으시고 이제는 우리 집에서 사시다가 이제 독립을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안 간대요. 여기 살겠대요. 우리 집이 좋대요. 왜냐면은 장로님 이스방이라 하잖아요. 이스방이 나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나 여기 있는 거 이수방도 좋아하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 있자. 그런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또 우리 아버지 집을 어저께 이사를 하셔가지고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보면서 이 사랑의 수고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까? 살아나는 영혼이 있습니까? 예, 회복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예, 파괴된 심령이 예, 새로 생성되는 역사가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는 돈만 벌고 배만 부르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진심으로 하시고 예, 가짜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 따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있는 곳에 몸 아끼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고 순종하셔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